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촬영은 자동차 뭐 무상 점검 하는 쿠폰을 받아가지고요. 지금 현재 무상 점검 받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집이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일단은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네, 뭐 금방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. 전에 한번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피를. 고객님께서 1층 프런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뭐야? 벌써 끝났네요? 어쩌죠? 오늘 날이 특별. 그럼 네. 이거를 네. 점검이 끝난 게 아니었네요. 이런. 아무튼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. 냉각수도 지금 양도 괜찮고요. 네네. 그리고 지금 제 하이브리드잖아요. 네네. 지금 안에 있는 12V 배터리도 지금 네네. 충전이 88% 정도 나오고 그렇게 양호하면 또 주행을 하다 보면 충전이 되는 거고. 네네. 그리고 다 좋습니다. 워셔액은 하나 조수석에 실어놨고요. 그리고 공기압은 38로 다 맞춰놨어요. 네네. 제가 아마
권장이 한 36인가 37인가 그럴 거예요. 네네. 38로 맞춰놨고. 네네. 그래서 초기 사항 없었고. 네네. 네. 다 끝났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본인은 어느 설명하셨구나.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만 킬로 정도 타야지. 아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신차잖아요. 아직 오일 한 번도 교환 안 했고. 네네. 고객님은 약간 선택이긴 한데. 네네.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출고하자마자 교환하시고요. 아 그래요? 네. 아. 기존에 있던 걸 빼버리고 내가 네네. 좋아하는 엔진오일을 넣고 그걸 갈게 타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. 아 네네네.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. 네네. 보통 첫차 오시는 분들이 지금 네네. 제가 하면서 보니까 3,000에서 4,000대가 제일 많아요. 3,000에서 4,000. 네, 처음 구하신 분들. 네. 그거에 맞춰서 비슷하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이거는 운영이 걱정하시면 되고요. 차량은 이상 없다고 합니다. 새 차라서 그런 것 같아요, 아직까지는. 그래서 나이스하게 우상 점검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저는 조심히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정비소가 바로 뒤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네, 요렇게 점검을 받았습니다. 아직 새 차라서 다 양호합니다. 아무튼 저는 잘 도착했고요.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